강서구에 조성 중인 에코 델타 시티. 면적 12,000제곱킬로미터에 예산 6조 6천억 원을 쏟아붓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이곳에 이른바 한국형 베네치아 친환경 수변 도시를 목표로 벌써 절반 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근데 최초 환경 영향 평가 때는 문제가 없다던 이 땅이 각종 독성 물질에 오염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부산 강서구 세계동에 걸쳐 건설 중인 친환경 수변 도시 에코 델타 시티 공사장입니다. 공원과 주택이 들어설 자리에는 비닐하우스 뼈대와 폐 비닐이 버려져 있습니다. 녹슨 농기계들은 방치된 지 오래. 바닥에 나뒹굴던 난방용 기름통에선 검은 기름 덩어리가 흘러내립니다. 비닐로 덮어놨던 땅은 제 색깔을 잃고 이미 새까맣게 변해버렸습니다. 경유와 각종 오일을 뒤섞은 농사용 난방기름과 독성물질들이 땅 깊숙이 스며든 겁니다. 이렇게 땅을 30cm가량 파도 이 땅 속은 여전히 기름 범벅입니다. 문제는 이같이 오염된 토양이 이 공사부지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조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사 전 이 지역에는 폐기물 수거업체, 금속공장, 난방시설을 사용하는 비닐하우스가 밀집해 있었습니다. 토양오염 가능성이 큰 지역이었지만 지난 2014년 7월 통과된 환경영향평가에선 대상 지역 115곳 모두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하로 조사됐습니다. 평가대로라면 깨끗했어야 할 땅이 5년 사이 기름 범벅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평가 통과 후 곧바로 착공에 들어간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환경부 협의에 따라 뒤늦게 농경지 토양오염 재조사를 벌였습니다. 부산 MBC가 입수한 비공개 문건에는 일부 지역에서 암 유발 물질인 석유계 총탄화수소가 토양오염 우려 기준의 150배 가까이 측정됐고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독성물질 크실렌도 기준치의 3배를 넘었습니다. 최초 환경영향평가와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 최초의 그 조사할 때는 14년 시점 차이가 1차는 있고요. 또 그 조사 당시에 거기가 대부분 그 개별 사유지고. 결과 공개를 꺼렸던 수자원공사는 공개 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예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지역의 농경지로 고물상, 공장 부지는 빠져 있습니다. 최초 환경영향평가 자체의 신뢰성이 크게 의심받는 상황 속에 정화되어야 할 독성 물질들은 현재도 친환경 수변 도시 아래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